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란기 관심의 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어제 삼중전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네, 뭐, 아니, 뉴스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되게 이상했고, 그 다음 나온 얘기는 뭐 조금 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제대로 뭐가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결론은 애초에 삼중전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낮았죠.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였다라는 평가가 정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폐막 직후에 중국 정부에서 공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를 했고요. 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좀 읽어보고 뜯어봤는데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표현. 늘 중국은 최근에 항상 이런 식으로 이벤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인상 깊게 좀 다가왔던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 네. 그 찾아보시면 공보는 저기 올라와 있어요. 그냥 전문 네. 다 읽어보실 수 있고 저기 한글로도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줄기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고품질 발전, 개방 확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와 인민의 민주주의, 생태 보전, 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특히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원래 당초 목표인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좋은 얘기는 다 썼어요. 늘 좋은 얘기는 항상 다 나옵니다. 네. 네. 언론에 회자됐던 것들도 또 추가됐는데요. 뭐 공급 측 구조 개혁, 구조 조정, 그리고 신질 생산력, 거시 경제 거버넌스, 조세 제도 개혁 이런 것들도 논의됐다라고 언급은 됐습니다. 논의됐다고? 조세 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조세 제도의 개혁을 논의했다. 조세 제도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아, 네네, 세금을 그치. 물려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중요하고 신질 생산 구조 공급 측 구조 개혁은 스크랩 하겠다는 거지. 너무 많이 생산하는 데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품질 우선으로 그러니까 새로 잘하는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중국이 이런 식의 이제 신질 생산력도 그렇고 구조 조정도 그렇고 구조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철강별로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맞습니다. 철강부터 시작을 했고 네. 어쨌든 이제 중국의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즈가 중국의 경제석학인 리다쿠이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소득 분배 제도의 개선과 고용 우선 정책 등 국민 복지 향상에 있다. 그렇지. 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조세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언급을 했다. 네.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이 없네. 타이틀만 있고. 계속 들어주세요. 네. 네. 공보에 이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아예 이제 기자회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는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 특히 민간기업이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네. 국가의 주요 기술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언급이 사실 좀 인상 깊긴 했어요. 네. 네. 국진민태였는데 민을 좀 앞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네. 네. 개방에 대해서도 상품과 서비스, 자본 및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도 확대하겠다. 일방적인 개방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그냥 원조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닐까? 개방? 우리 편 많이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개방 도상국에 대한 개방? 아, 그러니까는 원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민을 받겠다는 얘기인가? 네. 나중에 이제 좀 구체화될 거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네, 조세제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삼중전회라는 거는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이 세부적인 법안이나 규제를 만드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요번 회의만 놓고서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 사실 좀 이른 감은 있고요. 그렇지만 각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진민퇴였는데 뭔가 약간은 시장 친화적인 느낌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일만의 기대감 요 정도를 좀 살펴보는 수준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외국인에 대한 거주 의료 결제 등 편의 제도를 제공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맥이 닿는 것 같은데. 개방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지금은 개방을 한다고 들어갈 게 아니라서 지금 그게 문제네. 네, 외국인 직접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나왔던 큰 흐름들은 이달 말에 또 이제 중국이 하반기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7월 말이면 이 기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또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트리거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정영 연구원이 이번 삼중전에 대해서 또 그 레포트를 내셨는데요. 이번 3중전의 핵심은 시진핑 2기의 연장이 아닌 1기로의 복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현재 시진핑 주석이 3기, 3연임 해가지고 3기잖아요. 그렇죠. 예, 20대 지금 공산당 정부고 시진핑 주석은 3연임해서 3기입니다. 근데 이제 1기, 시진핑 주석 1기의 3중전에는 2013년에 개최가 됐는데 당시에는 시장 경제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지난 2기 3중전회가 2018년에 열렸는데 그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명분 구축에 집중되었다. 네, 그래서 경제 개혁이 없어. 경제적인 뭐가 없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작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네. 제작 작년이라기보다는 2022년 10월에 이제 3연임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진행된 20대 3중전회에서는 다시 시장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시장을 강조하는 모습.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3중전에는 향후 5년의 정책을 의논하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향후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조금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유화적으로 변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중국 인민들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이제 그 회의 나온 내용들 오늘 기자회견 나온 것만 갖고 향후 미래를 지금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일단은 시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전략 후 강이었고요. 이 기자회견이 구체화되면서 시장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뭐 지수는 오늘 제가 그냥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낙폭과대 섹터의 견조한 반등이 특징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상해종합지수 2,982포인트, 3,000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과창 50 지수가 1.9% 급등을 했고 반면에 홍콩 항셍테크는 1.6%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3,550포인트 그리고 H지수 1.9% 급락하면서 6,1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도 오늘 본토 기준으로 0.7조 위안이 안 되는 뭐 거래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었다. 네. 빅 이벤트가 있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조금 뭐 좀 그런 흐름들이었다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는 반도체 굴기 관련돼 있는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나 증권, 태양광, 백주 이런 섹터가 좀 올랐고 반면에 부동산이나 말씀드렸던 항셍테크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홍콩이 좀 부진한 게 좀 아쉬운데. 뭐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홍콩이 그 중국 본토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좀 늦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오늘 중국 본토가 좀 그냥 좀 급하게 반응해가지고 급등했다가 또 다음 주에 뱉어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서 중국 본토에서는 이 이벤트 3중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니면 한 박자 좀 늦게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중국도 순환매 장세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요즘 순환매가 트렌드잖아요. 많이 올랐던 섹터는 차익 실현하고 소외됐던 섹터는 저가 매수. 러셀은 롱이고 미국 빅테크는 약간 숏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흐름들만 놓고 말씀드리고 어저께까지.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순환매를 미국의 금리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와 미국 금리가 하락할수록 하락이 진행될수록 기존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동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보유 편향적으로 순환매 자금의 10%만이라도 이제 중국과 홍콩으로 유입이 되면은 이 관시유가 춤추면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비단 관시유만의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라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네. 최근에 꽃단장에 이제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팔다리 묶는 거 풀어주는 것만 저기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 돈이 막 마구잡이로 들어왔을 텐데
지금 이렇게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각도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꽃단장은 각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꽃단장도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정작 중국 인민은행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를 줄임으로써 코로나 이후 탈출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저께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무분별한 채권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좀 드러냈고요. 차이신에 따르면 이 인민은행이 중국의 저장성과 푸젠성, 베이징 등 여러 도시의 상업은행과 농촌 지역의 은행들에게 6월 말까지 채권 투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네.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채권을, 특히 장기 채권을 주워 담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경고하면서 좀 들여다보려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낮은 금리에 장기 채권을 딱 주워 담았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충격이 크죠. 특히 은행 SVB 사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인민은행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요일 날 아마 2부 정도의 이 편집이 될 것 같은데 안녕 교수님. 네, 안녕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아마 그 흐름상으로 맥락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자 중국 10년물 금리는 2.267이고 미국 10년물은 4.206입니다. 여전히 2% 가까이 미국이 높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향후의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글로벌 순환매 흐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엔화다. 이거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7월 초에 엔화가 달러당 162엔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엔화가 어제, 그제 보면은 155엔을 찍고 지금 157엔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엔화 가치가 상승할수록 세계 곳곳에 투자되었던 엔캐리 자금의 청산, 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즉 이제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제법 좀 돈을 벌어난 상황인데 향후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서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차익 실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최근에 글로벌 순환매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는 그런데 그러면 위안화는 어떨 것인가? 위안화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달러의 하락과 엔화의 반등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침 이제 중국과 홍콩 시장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코로나와 중국 공산당의 맴매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학을 띄고 다 빠져나갔는데 예. 뭐 이제는 저 관심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거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특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은 거기에 마침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삼중전에서 나왔죠. 우리 이제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야. 한 번만 더 믿고 들어와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임차다. 네.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무 기대감이 없었던 삼중전해가 종료가 됐습니다. 무언가 부양하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한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견조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큰 상승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시장 내 안을 들여다보면 순환매성 상승이 굉장히 견조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중국은 방어적 성향의 퀄리티 주식만 주구장창 올라갔습니다. 은행, 전력 이런 주식들 다 52주 신고가 이번 주도 나타났었는데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중국 주식시장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낙폭과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기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하루 움직임만 놓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제 3중전에는 이제 막 끝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민해서 저는 다음 주에는 각도기님은 말 타러 가시나요? 네, 네. 월화수 자리 없게 됩니다. 저 혼자서 네. 좀이라도 좀 더 잘 고민해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이짱. 짜이짱.